미술랭. 저희는 한국의 모든 술을 사랑하는 미술랭의 피카체와 퐁입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Ruben. I'm from Belgium. 안녕하세요. 나는 안토안입니다. 나는 프랑스 남자입니다. Hi, I'm Bulgit. I'm from Sweden.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관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핫한 신상 막걸리 갖고 왔습니다. 바로 뚜뚜루 짠! 나루색 막걸리 육도 한강주조. 디자인이 되게 현대적이에요. 깔끔하고 예뻐요. 인스타가 조금 힙해요. 양조장도 아주 힙의 상징. 맞아요. 성수동에 있죠? 100일도 안 지난 아주 따끈따끈한 애기 양조장. 마이크로 브루어리라고 하죠, 요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무감미료 막걸리고요. 병이 되게 커서 좋아요. 맞아요. 아. 이게 935ml예요. 거의 1L예요. 이게 6,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성비는 좋은데. 밑에 거 끌어올려서 아니면 안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안 끌어올리고 한번 짱짱 먹어봤다가 흘리는 느낌. 이렇게. 달기도 하고 갈아 만든 배. 갈아 만든 배. 왜 갈아 만든 배 맛이 나지? 스콜. 스콜. I think it has a very pale flavor in the beginning and then becomes sweet at the last. 배향도 확 나고요. 합성 그 너무 진짜 없나? 인공감미료가 없네. 근데 진짜 깔끔하다. 장수 막걸리만 해도 딱 인절기 좀 탁 오잖아. 근데 되게 깔끔한데? 아, 그래서 밍밍하구나. 좀 밍밍해. 되게 부드러워요, 느낌이. 그래서. Yeah, I also have, I think, a milky taste. This is special. 1인 1병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막걸리 배불러서 많이 못 먹잖아. 근데 이건 진짜 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하루 일과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약간 맥주 마시듯이 그냥 따라서 바로 갈증 해줘도 난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I feel it's more like a casual drink, so if you're like going somewhere, you can just take it with you and drink it, maybe. Like a soft drink? Kind of. Yeah, it's that's what I saw people doing it today. Yeah. 일단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단맛이 좀 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술에서 나는 알코올 같은 향이 좀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음료수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살짝 타격감이라고 해야 되나? 타격감이라 담배로 치면 타격감이지. 근데 나는 또 약간 내 스타일 괜찮아. 그 이게 유통기한이 한 달인데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맛이 조금씩 변한대요. 그래서 4주째가 되면은 조금 더 시고 약간 화장도 조금 놀라고. 매력 있다. 지금 우리는 갓 생산된 걸 바꾼 거고 예상컨대 나랑 3주 뒤에 먹으면 좀 네 스타일 입맛에 맞아. 너 스타일. 어떤 음식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Rice based food like tteokbokki or with a minyeom. The cold noodles. I mean that's a refreshing. Yeah, maybe beverage with also spicy food. Yeah, no. 홍어 무침이나 좀 매콤한 거 빨간색 양념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Yeah, maybe after spicy food you can have this. It's a good idea. 매콤 쭈꾸미도 좀 어떨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호두파이랑 먹고 싶어. 호두파이가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조금 달면서 고소한 그 맛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술 못 먹는 사람도 같이 좀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술이랑 정말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입문용 막걸리네. 미술랭은 건전한 음주 문화를 지향합니다. 힘들어. 자, 이제 술 마시러 갑시다. 미술랭.